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란 특파랑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패널의 어떤 이제 회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오차항이 크게 이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회기 분석에서는 단지 이제 어떤 오차항 엡실론만이 존재를 하지만 이제 패널에서는 무엇이다? 개체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이랑 그리고 이제 시간과 개체에 따라 모두 변하는 오차항 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각각 U랑 엡실론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확률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오차항 U를 확률 변수로 가정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오차항 U랑 엡실론을 모두 정규분포로 많이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최후 추정법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후 추정법이라는 것은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뭐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뭐 되게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LE 뭐 이제 뭐 되게 많이 뭐 최대 우도법 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장 있을 법한 뭐 그런 결론을 내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MLE 기법을 이제 여기 확률효과 모형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되게 장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윈 이펙트랑 이제 픽스드 이펙트의 경우는 이제 어떤 U의 오차 분산이랑 E의 오차 분산을 각각 추정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번거로운 작업이 있는데 MLE의 경우는 이제 기호기모수인 이제 베타와 더불어서 이제 U의 오차 분산이랑 뭐 이제 그 E의 오차 분산을 모두 동시에 추정하는 이제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차항 분포에 대한 정규 분포 과정이 많이 적절하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랜덤 이펙트보다도 좀 더 이제 EGLS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을 우리는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MLE 기법을 여기 랜덤 이펙트에 적용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스테이터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분석 결과가 나타난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MLE 기법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MLE 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 거의 똑같아요. 랜덤 이펙트랑 이제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 쭉 그냥 보시면 되고 뭐 맨 밑에 이제 LR 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LR 검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LR 검정의 경우는 이제 귀무과소리 이제 개체 특성 오차항의 분산이 0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패널 그룹 간 뭐 패널 개체 간 일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제 이걸 이게 기각을 할 수 있으면 기각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랜덤 이펙트 모 형은 뭐 무엇이다? 패널 개체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이제 POLS 합동 OLS보다 되게 더 적절한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뭐 기각을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되게 뭐 말이 길었는데요. 그냥 어찌됐든 간에 이제 ML, 이제 MLE 기법을 이제 최대 우도법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을 뭐 말씀드리고 뭐 되게 뭐 나머지는 다 얘기했던 것들이죠. 뭐 여기 이제 뭐 여기 뭐 이거 시그마 U랑 시그마 E의 어떤 분산의 뭐 비율 같은 것들 이런 거 제가 다 랜덤 베스트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위에서 이제 뭐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저는 확률효과 그냥 모형이랑 MLE 기법을 적용한 이 확률효과 모형을 각각 이렇게 동시에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추정치가 확실히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똑같은 이제 모형의 이제 뭐 바이낸스라는 것이 과연 이제 여기에 GIDP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가? 그냥 일반적인 확률효과 이제 GLS랑 그리고 이제 최대 우도법 MLE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제 여기 뭐 시그마 U랑 시그마 E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오차항의 분산이 정규분포인이 성립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이제 최대우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